자, 여러분, 이번에는 14번째 인물, 조선의 여장부, 바로 문정왕후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정왕후는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자, 여러분, 조선의 11대 임금인 중종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사실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 윤빈인데, 훗날에 인종이 되는 원자를 낳다가 이제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윤씨 집안에서 또 다른 왕비를 간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정왕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정왕후는요, 딸만 넷을 내리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나이 서른이 돼서 이제 훗날에 조선의 13대 임금인 명종으로 즉위하는 그 경원대군 아들을 이제 아주 늦은 나이에 낳게 된 거죠. 사실 아들을 낳기 전과 아들을 낳은 이후에 문정왕후는 좀 다릅니다. 문정왕후도 이제 서서히 이제 욕심이 난 거죠.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었겠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중종 후반이 되면 여러분 그 세자인 인종 나중에 인종이 되는 그 세자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윤임이죠. 윤임. 요 윤임을 따르는 세력을 대윤파라 그래요. 대윤파. 자, 그다음에 경원대군. 자,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영을 따르는 세력이 소윤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대윤, 소윤하는 이렇게 그룹들이 서로 이제 치열하게 서로 이제 뭡니까? 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종이 죽고 나서 큰 이변은 없이 자, 여러분 뭡니까?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종이 제위 9개월 만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정왕후 입장에서는 정말 그리고 그리든 자기 아들이 조선의 13번째 임금으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 뭡니까? 경원대군이죠. 당시 12살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의 법도에 왕이 이렇게 어리면 왕의 어머니나 왕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문정왕후가 발을 쳐놓고 막후에서 이제 아들을 사실상 대신해서 정치를 꽤 오랜 동안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정왕후는요, 이렇게 이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시기에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우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하고 불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사회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자, 근데 이 명종 즉위 초에 사실 우리 4대 사화 중에서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을사사화는 사실 대윤과 소윤, 즉 윤임과 윤원영 세력 즉 뭡니까? 왕실 외척들 간의 다툼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렇죠. 윤원영이 이겼겠죠. 그러면서 이제 윤임 밑에, 그러니까 윤임 세력이 크게 화를 입었는데 이때 뭡니까? 선비들이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살림 선비들이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외척 간의 다툼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사화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 번째 사화,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정왕후와 이 명종 시대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후화 평가를 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던 윤원영이 이 윤원영이 당시에 뭡니까? 이게 뭐 권력을 이제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윤원영의 부인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첩실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된 거죠. 정난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원영과 이 정난정의 어떤 부정과 횡포 이런 게 이제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이 외척들의 어떤 횡포가 심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명종 시대는 그렇게 후한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몇년 뒤에 이제 죽자 여기는 이 윤원영과 정난정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사실 이 시기에 이렇게 정치가 이런 외척들의 횡포 때문에 정치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의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보신 바로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은 이제 양주의 고리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꺽정이 당시에 뭡니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 인꺽정이 몇 년 동안 활약을 하죠. 황해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배경으로. 바로 이 인꺽정의 시대가 바로 이 명종, 문정왕후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의 여장부 문정왕후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